안녕하세요. TV10 트로통신의 서팀장입니다. 가수 임영웅이 지난 2일 팬카페를 통해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임영웅은 팬카페 영웅시대를 통해 즐거운 연휴 보내셨냐며 글을 남겼는데요. 여러분께 감사할 일이 참 많지만 오늘은 특히 저뿐만이 아닌 저와 관련된 모든 주변인들을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늘 좋은 영향력으로 전국을 꽃밭으로 만들고 계시지만 또 제 주변을 더 아름답게 가꾸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는데요. 끊임없는 선행을 실천하며 연일 훈훈한 소식을 전하는 영웅시대를 향한 고마운 마음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임영웅은 모든 순간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덧붙이며 팬들을 향한 애정을 아낌없이 드러냈습니다. 임영웅의 편지에는 팬들을 향한 사랑이 듬뿍 담겨 있는데요. 이번에는 반대로 영웅시대 분들이 임영웅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테나시아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진행한 퀴즈 이벤트의 당첨자 5분의 메시지를 소개합니다. 설날 임영웅에게 땡땡땡을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주제로 진행했는데요. 첫 번째, 닉네임 남혜정님은 2022년 세상 최고의 행복한 가수로 만들어주고 싶어요. 밀리언셀러가 될 새 앨범 기다리며 응원합니다. 라고 센스 있는 응원을 전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닉네임 한다연님은 김치찌개와 간장게장 요리를 해주고 싶다. 요리 실력이 부족한 학생이지만 오빠를 사랑하는 마음 듬뿍 담아서 오빠가 제일 좋아하는 김치찌개랑 간장게장 만들어서 먹는 오빠 보면 정말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열심히 성실하게 잘 해나가는 히어로 되자고요.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임영웅의 팬답게 취향을 아주 잘 알고 계시네요. 닉네임 공원락님은 한 번 먹으면 1년이 행복해지는 떡국을 끓여주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 댓글을 임영웅이 본다면 떡국을 먹지 않고도 행복해질 것 같네요. 닉네임 김희나님은 전 갈비를 만들어주고 싶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갈비를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맛있게 먹는 모습을 상상하니 너무 좋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닉네임 노서윤님은 설날 임영웅에게 제 마음속 행복한 에너지를 보내서 좀 더 행복한 가수로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전해주셨습니다. 팬분들의 마음이 임영웅에게 꼭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다음번 이벤트 주제는 임영웅과 여행을 간다면 땡땡땡에 가고 싶다입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테나시아 페이스북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신 후 자유롭게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앞으로 다양한 경품 이벤트도 마련할 계획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버릴 소식이 없어서 준비한 트롯통신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